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한 주일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들을 허락해 주셨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세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 한 주일에 우리는 종려주일이자 동시에 순환주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십자가의 뜻을 보다 잘 알기 원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주님을 잘 알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실 것이며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를 보내시면서 주님을 더더욱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한 10여 년 전에 개봉되었던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참혹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참혹함과 어두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정에 달하지요. 오늘 본문 33절에서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다시 말해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온 땅에 깊은 어둠이 찾아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 어둠과 참혹함을 뚫고 몇 번의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온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됨을 그 순간을 경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실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러한 상황적인 이유가 이렇게 외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전부 설명해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혹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이 고백에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리고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서 이 시간 시편 22편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고백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그 시의 첫 절을 인용하는 것은 그 시의 전부를 인용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그 안에 메시아 예언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 시편 22편의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응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바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내용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과 백성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바로 이 모습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의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으로 22편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이자 예언이 이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했던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자신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이러한 세상의 저록과 핍박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과 비극 너머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죄사함과 온전하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비참함 그리고 절망함과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귀한 인정표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된 시편 22편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하심에 대한 영광송으로 마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승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마지막 순간에 성전에서도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복음서는 이 사건을 굳이 여기서 언급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나 세미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초소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사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 하루에만 대제사장도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 뒤편에 있는 지성소라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밑에서 잡아서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감동과 권능이 여기 안에도 담겨있지요. 히브리서 10장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활짝 열린 그 구원의 새로운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돌아와서 불로 갈려진 이 휘장을 보았던 대제사장님들과 제사장들은 아마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고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볼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영생과 구원으로 되어 그 새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격하며 기뻐 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 이 지성소로 우리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백은 백부장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진행했고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었던 백부장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고백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두 번 증명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모되실 때에 하늘 영광 가운데 주님 하나 성부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람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나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귀한 고백을 백부장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만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 아래에서만 참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만이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 아래에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참된 주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거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죽은 자까지도 일으켜 섰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그 사역이 완수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도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2편을 암송하신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이 땅의 온 백성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새 시대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순간 이 땅의 성전에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며 그동안 하나님께로 막혔던 길들이 모두 다 믿는 자에게 활짝 뚫렸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은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심령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그 자체로 볼 때는 절망의 길이요 아픔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로 오라.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 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펼쳐놓은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깊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순환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날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을 통하여서 영생과 구원과 하늘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